4,000원짜리를 우리 12,000원에 샀어. 아! 우리가 운이 없나 봐. 와. 이게 쌈띵? 돼지고기와 프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시죠? 묘하네요. 재밌겠다. 저희 대만 가요. 대만에서 만납시다. 지마 왜 안 나오니? 내 짐. 여러분 무사히 타이베이 타위오안?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짐도 이렇게 드디어 나왔어요. 엄마 것까지.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환전하고, 그리고 요즘에 대만에서 여행 지원금 아시죠? 뭐 미리 신청해가지고 공항에서 그 QR을 찍은 다음에 드로우를 하면은 당첨이 되면 20 몇만 원어치의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준대요. 근데 그게 은근히 당첨 확률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미리 엄마 거랑 저 거랑 신청을 해놨고, 나가서 그것까지 하고 당첨까지 되면은 아주 완벽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럭키 드로우 하는 곳. 해보겠습니다. 축하드려. 아, 끝났다. 아니야, 꽝이야. 엄마 눌러. 그냥 누르면 돼? 어, 아무거나. 아, 이거 눌러? 어, 동전을 눌러야지. 에이, 에라이. 아유, 아까워. 확률이 얼마 안 되겠지. 아니, 이거 다섯 명이서 하잖아? 세 명이 당첨되고 막 이런데. 네? 우리가 운이 없나 봐. 이런. 이런, 이런. 잔돈이 없어가지고 MRT 토큰을 기계에서 못 뽑아가지고 저는 편의점에서 이지카드를 사고 싶었는데 공항에서 대충 샀거든요? 찾아보니까 회비를 비싸게 쓰고 샀어요. 귀엽지도 않은 거를. 기분이 매우 몹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운이 없나 봐. 아, 힘들다. 엄청 체크 맞잖아. 둘 공간이 없네. 여기 안에. 오 마이 갓. 뭐 방 투어를 할 것도 없네요. 따라다라따 따다라다라 라라 따라라따 따따. 끝입니다. 저는 방이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저 혼자 가는 걸로 생각했던 여행인데, 그래서 그냥 제일 싼 거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딱지만 할 줄은 몰랐다. 캐리어를 필 공간도 없어가지고 일단 짐 다 빼고 어디 차곡차곡 넣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저 여행 오면 옷 다 펼쳐두고 이런 스타일인데, 옷도 그냥 이렇게 싸져 있는 상태에서 옷 입을 때만 꺼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창문이 있는 방이어서 아침에 햇빛이 좀 들어오긴 할 것 같은데. 아, 일단 공항에 도착해서 당첨금 싹 다 탈락하고, 그리고 환전까지는 완전 무사히 일사천리로 끝났거든요. 근데 MRT라는 게 공항철도인데, 공항철도를 타려면은 토큰을 사던가 버스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토큰을 처음에 사려고 그랬는데 자판기에서 큰 돈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환전했을 때 그 지폐를 다 천 대만
2만 달러짜리로만 줘가지고 잔돈이 아예 없는 거. 근데 그때 영무원이나 어디 센터에 가가지고 잔돈을 바꿔달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어떡하지 하다가 다 실패를 하고 딱 MRT 타러 가는 입구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거기 딱 이지카드를 판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막 귀엽고 열쇠고리 막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막 귀엽다고 하는 거를 사고 싶었는데 거기는 뭐 카드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마땅히 생각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사자 해서 물어봤는데 300 대만 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지카드가 얼만지 일반적으로 얼마에 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샀거든요. 사고 나서 뭔가 좀 쎄한 거야.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300 대만 달러면 12,000원이 넘는데 이 카드가 12,000원인 게 말이 되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 그냥 세븐일레븐에서 사면은 그 카드 형식은 100 달러더라고요. 일반 파는 금액에 비해 3배나 비싸게 주고 산 거죠. 원래 4,000원짜리를 우리 12,000원에 샀어. 그래서 내가 오는 내내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잖아. 여행 왔는데 그지? 근데 진짜 짜증나. 아! 아니면 거기서 그냥 물만 사고 거스름돈 받아가지고 토큰 사서 와도 되는 거였는데 아씨 그 돈이 너무 아까워. 그리고 디자인도 이거 그냥 빨간색이어서 했는데 저 키티 안 좋아하거든요? 아 뭐 귀여운 건 알겠는데 이게 뭔 카드가 12,000원이냐고. 우리 운이 없나 봐. 저희는 첫째 날 저녁으로 훠궈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제가 가려는 훠궈집이 무한리필인데 거기가 좀 웨이팅이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고 너무 심하면은 다른 데로 틀거나 해야겠어. 근데 저는 약간 여름 날씨를 기대했는데 여름 날씨는 아니고 가을 날씨여가지고 반팔만 입으면 좀 추워요. 여기 그거 무지개 무지개. 여기가 약간 대만의 명동이래. 여기야. 이쯤. 과연 웨이팅이. 웨이팅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란히 앉아 먹는 구조구나. 집게 밑에 있다. 요거는 마라탕, 요건 야채탕. 고기도 왔어요. 와 맛있겠다. 우리 운이 진짜 좋은 거야. 여기 주말에 오면은 웨이트 막 2시간 하라 그러고 이런데 월요일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없었던 거 같아. 아니 나 이거 다 튀길 거 같아 그지? 옷이 그러게. 맛있는데? 나 끓여야 되겠다. 맛있는데? 맥주 어때? 맥주도 우리나라 것 같은데. 문어 원장가? 해산물이 여기 다리 뭐이래요? 문어 다리? 낙지는 원장가? 하겐다즈는 참을 수가 없죠? 우와 민트 초코. 역시 민트가 가시면 최고예요. 진짜 짱. 바로 프레쉬해졌어. 허거 어떠셨어요? 조금 맛있었어. 많이 별로였어요? 아니 별로는 아닌데 처음에는 먹을 것 같던 건데 먹다 보니까 좀 느끼하다고 그럴까?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배 터지게 먹었고 까르푸 왔어요. 24시간이네 진짜? 대박. 여기 완전 일본 같아요. 물 하나 데려갑니다. 700ml짜리 과자 좀. 어떤 과자 먹고 싶은데? 감자칩이면 감자칩. 짭짤한 거? 김과자 이거 맛있다 어때? 자. 이야. 엄마가 맥주 중국 거 새로운 거 먹어보면은 맛없을 수도 있다고 하이네켄을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칭따오도 있다 이랬는데 오줌 맥주라면서. 저 그거 몰랐거든요. 칭따오 공장에서 남자가 오줌 싼 거? 소주 공장에서 샀으면 다 티가 났을 텐데 그지?
오늘은 이렇게 숙소 가서 맥주로 막차 하고 그리고 씻고 자겠지? 내일이 투어를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예스지 투어. 거의 뭐 예스진지도 많이 가고 예스폭지 뭐 이렇게 갈 곳 정해가지고 버스 투어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쓸데기 없는 거 빼고 간단하게 예스지로 선택을 해가지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투어로 아주 바쁠 예정입니다. 제가 마트에서 미지근 맥주를 사가지고 얼음을 사왔는데 또 얼음이 컵으로 안 팔고 이렇게 팔더라고요. 짠. 그래서 얼음 맥주. 저랑 엄마는 일부러 다 씻고 나왔습니다. 전 머리까지 감았어요. 내일 또 투어 가면은 비도 맞고 할 수도 안 오는데 거기가 지역이 좀 엄청 습한 지역이어서 비가 올 확률이 많은 지역인가 봐. 짠. 짠. 어때? 시원해? 아우 밍밍해. 과자도 한국에서 사온 거거든요. 맥주 안주로. 여기는 뭐가 맛있을지 모르겠더라고. 집합 시간이 1시거든요? 근데 그 만나는 역이 저희 호텔에서 걸어서 3분? 엄청 코앞이어가지고 내일 일어나서 뭐 먹고 가도 되고 간단하게 아침 딴삥. 딴삥 먹어보자. 여기 호텔에서 뭐가 맛있지 않아? 조식? 아 근데 그 맛있대 엄마. 꼭 먹어야 된다고. 딴삥. 연두색, 연한 연두색. 한 언니가 핑크, 핑크인가? 핑크야? 영탁이 뭐라고? 코블? 코블. 오 마이 갓. 굿모닝. 사실 뷰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만 그래도. 헐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엄마. 오! 여름인데? 대박. 해가 엄청 쨍쨍해. 지금은 10시 반 정도 됐고요. 준비하고 나왔어요. 투어 버스 타기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은 건데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이모 저모 하다가 투어를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제 먹고 잔 게 소화가 안 된 느낌. 소화제를 약국에서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약을 하나도 안 챙겨서 약국 가서 소화제를 사고 아침 먹을 곳으로 가서 소화제를 좀 먹어야겠어. 소화제 구매 완료. 약사 할아버지셨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엄마 나한테 이것도 설명해줬어. 한국말로 한번 먹을 때 이거 하나 먹으라고. 그리고 하나당 15원. 네 개 달라있어. 그리고 감사합니다까지 해주셨어. 화장실을 좀 다녀오니까 속이 괜찮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소화제 있으면 좋으니까 샀어요. 60달러. 자, 2,400원? 아침 식사 전용 식당이라서 새벽 5시에 열고 12시에 문 닫아. 요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니 이거 같이 먹고 고기 하나 먹어? 아니면은 만두 먹을래? 이게 땀삥 돼지고기와 후라이. 이게 무슨 밥이야? 먹어봐. 그리고 커피 시켰어요. 엄마 이거 빨대 그냥 꽂아서 먹으면 돼. 엄청 단 커피여가지고 너무 달아. 너무 달어. 땀삥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셨죠? 100점 만점에 70점. 80점. 70점. 나는 5점 만점에 2.5점. 저희 커피 마시러 왔거든요. 아메리카노가 너무 먹고 싶었어. 아메리카노 있고 여기 약간 와플 이런 것도 있더라고. 브런치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나 너무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었어. 아까 그 커피 진짜 너무 달아가지고. 미칠 것 같지. 아까 그 커피는 30달러였거든? 1200원. 한 잔에? 어.
이건 5,000원이지. 여기 카페는 한국 가격이랑 비슷하대. 이거 표준은? 응, 똑같아. 여유롭구만. 왜냐면 이제 3만원 중후반대 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한 2시간 반 동안 무한히 드린 건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시는데. 우와 바다다. 저희는 예스지의 첫 번째 예류를 가고 있습니다. 해역조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류 입구에서 걸어가는 중. 항상 공원 같다. 야자수. 예류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긴 한다. 여왕바위 앞에서도 사진 찍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진 찍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시간이 많이 넉넉하지 않아서 촉박해가지고 사진 찍느라 시간이 엄청 다 가는 느낌? 이제 거의 집합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여유롭게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화장실을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오늘 여기 사람이 굉장히 없는 편이라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줄도 거의 안 서고 괜찮았어요. 엄마 저 상가들 보면은 완전 부산 같아. 여기 저희는 먼저 와서 장버스를 여기 탔고요. 예류 좀 끝에 유명한 데가 망고 스무디랑 여기 있대요. 이건 소금 커피 아이스고요. 한꺼번에 돈 걷어가지고 가이드님이 싹 그 배달로 시켜줬어요. 시원하다. 스펀에 도착했습니다. 스펀이 풍등 날리는 곳이에요. 그 엄청 유명해요. 올라가는 소원 적고 풍등 날리기. 여기 더 사람들이 날린 풍등이랍니다. 엄마가 건강 빌어? 빨간색이니까. 엄마 거의 무슨 색이야? 노랑색?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해. 저는 연애 2년. 잘했네, 잘했어. 우리 거. 잠시만요. 네. 순식간에 끝났다. 우와. 너무 예쁘다. 닭날개 볶음밥. 어때? 튀김 맛도 조금 나고. 어. 그냥 기름에 볶음밥. 오, 나 핸드폰 줘. 치킨이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땅콩 아이스크림.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맛있는데? 꽤 재밌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근데 날씨 진짜 좋다. 그래서 훅 날아가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여기는 뭐 어떠세요? 아까 다음은 지우펀입니다. 보시던 음식인데 저게 이제 가까이 가보면 물이 달려있어요. 우와 저기 봐. 마지막 코스 지우펀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어머 뭐야? 산책하고 있는 거야? 주인은 잘 알아보게. 아 진짜? 그래 주인이 지키잖아. 지우펀도 원래 비가 오는 날이 훨씬 많고 거의 항상 비가 온다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진짜 완전 다행이에요. 오늘은 진짜 행운의 날이다. 행운의 날. 딱 투어 날에 딱 제일 날씨가 좋아가지고. 세시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Welcome Taiwan. 그 포토존 올라가는 줄인 것 같거든요? 엄청 높아. 안 들어. 와 진짜 지옥이다. 진짜 이름값 한다. 여기 그 유명한 포토존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줄에 들어가면은 오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기다리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이게 현명한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냥 안에 약간 미로처럼 돼 있거든요? 그냥 정처 없이 구경하면서 걷는 중. 어때? 너무 뜨거운데? 아 뜨거. 아 뜨거. 비빔당면 먹으러 왔어요. 요거랑 비빔당면. 그 두 개 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요런 비주얼. 나 진짜 괜찮은데? 이거 좀 심심해. 쫀득한 어묵 맛. 당면은 꽤 돼. 여러분, 저는 버스를 타고 타이베이 메인역에 내려서 링샤 야시장을 가고 있어요. 지금 9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리고 버스에서 좀 잤거든요. 한 20분? 뭔가 오늘은 야시장을 꼭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야시장에서 구경하고 장 보고 집에서 맥주 마시기 그리고 소주 마시기. 맥주랑 소주랑 먹고 푹 자면은 아주 꿀잠 자겠죠? 어떠세요? 너무 찝찝해가지고 머리를 묶었어요. 그 아까 바닷바람 맞아가지고 머리가 완전 떡처럼 막 이렇게 끈적거려지는 거 알죠? 그래서 묶었어요. 깔끔해. 어때 머리? 깔끔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뭐가 뭐지? 뭐가 맛있지?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어 뭐야? 스테이크. 이거 뭐야? 정했습니다. 맥주까지. 맛있겠다. 내가 매운 거 뿌려달라 했어. 어? 양파도 주시네? 짠. 기름져.
안 늦게 그런 머리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좋잖아. 여기는 너무 맛있어. 이거 먹고 또 딴 데 가서 또 먹고. 어니언 more please. 많이 좋다. 이런 것도 한국에서 막 쌈 싸서 먹고 된장 쌈장 찍어서 먹고 다니는데. 된장 쌈장에다가? 한국이 최고다. 오늘의 야식은 컵라면. 엄마는 맥주, 저는 소주입니다. 아 진짜 살 것 같다. 딱 여행 끝나고 숙소 와서 바로 그냥 화장실로 직행해가지고 씻으면은 이것보다 더 상쾌한 일은 없을 것 같아. 아니 야시장에 생각보다 뭔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뭔가 너무 복잡하고 도전하고 싶었던 게 없었어. 일단 냄새부터가 찌두부. 치두부 냄새? 치두부 냄새 때문에. 근데 거기는 치두부 냄새가 제일 안 나는 편인 야시장이야. 다 뚫려있잖아. 아까 우리 버스, 투어 버스 탔을 때 첫 번째 내려줬던 곳이 라오허제 야시장이라는 곳이거든? 거기도 엄청 유명하단 말이야? 좀 깔끔한 곳으로? 거기를 한번 가볼까나. 난 진짜 하루 종일 영탁 목소리를 듣고 사네? 역겹잖아. 아니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냥 이렇게 항상 365일 이렇게 하루 종일 옆에 이렇게 틀어놔요. 뭐 영탁 쉬는 날 있어? 쉬는 날 있어요. 언제 쉬는데? 그날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없는 거잖아. 핸드폰 안 터지는 데는 쉬겠지. 핸드폰 안 터지는 곳이 어딨어? 우리 영탁바라기 씨. 오늘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였어? 아 지금까지. 아 오늘. 오늘은 뭐 저기 닭. 당나귀 볶음밥? 나 당나귀 볶음밥이 제일 맛있었어. 오늘은 뭔가 정식적인 밥을 하나도 못 먹고 간식으로만 때워가지고. 내일 거기 유명한 식당 가자. 진천미라는 곳. 뭐 하는데? 두부튀김이랑 뭐 파볶음 어제 보여줬었어 엄마한테. 내일은 좀 많이 돌아다니자. 오늘도 많이 돌아다녀. 어디로 돌아다녀? 어디 갈 데 있어? 내일은 그럼 뭐 아까 말했던 박물관 같은 거. 근데 엄마 박물관 관심 없지? 어. 그런 거 아빠가 좋아하는데 그지? 봐도 알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가. 엄마 좋아? 응?